JTBC의 영상과 넷플릭스의 영상에서 잘못된 자막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JTBC에서는 다른 사람 만지지 마 이걸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는 다른 사람 만지지 못하게 해 이거 이렇게 표기하고 있지만, 자막을 지우고 들어보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딴 거 만지지 마 이렇게 들립니다. 어디에도 사람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거 만지지 마. 이것을 다른 사람 만지지 마로 자막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JTBC 육성 파일을 자세히 들어보면 네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주위에 남자 회원이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앞에 내용을 종합해보면 남자 회원에게 월명동의 작업 지시를 할 때 대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화임이 명백합니다. 돌도 뭉쳤을 때 강하지 가는 때는 아주 약하더라고. 부러지면 부러져, 이렇게 부지러져요. 그래서 만지지 마 떠났죠. 조각 만지지 마. 왜 만지지 마 떠났는지 몰라죠. 조각의 시프는 튼튼한데 만져도 한잖아요. 거기를 만지고 끝난 게 아니고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는 만지면 잡으면 부러져요. 선생님 뭐 하나님 주신 걸 알고 다 하나님 것이라 하고 기억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딴 거 만지지 마. 이거는 하나님 것인가? 나체 동영상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 언론사의 질문에 나는 친이다를 만든 조 PD는 인터넷에 오래전부터 떠도는 영상을 쓴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식의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PD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것도 확실한 디지털 성폭력인데? N번방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은 자가 어떤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든 간에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에 대한 유통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촬영물을 유통시킨 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속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찍었던 간에 그것을 유통시킬 권리는 PD에게 없습니다. 영상 속의 인물들은 수년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선정적인 연출로 표현하고 강조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본인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불법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논리는 작품 전반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다룬 방송의 태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영상에서 누가 재연 배우이고 누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인지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므로 시청자들에게는 모두가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했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편에서 성피해자로 출연한 이가 대역 배우였음이 밝혀졌다. 나는 신이다는 다큐 시리즈로 과거 MBC PD 수첩에서 취재 방송되었던 내용에 인터뷰를 더하고 확장해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알려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퍼블릭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배우 A씨는 지난 2021년 8월경 MBC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 측으로부터 피해자 대역 제의를 받고 출연동에 계약했다. A씨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피해자 대역으로 출연하는 A씨의 초상권을 보호해주고 음성 변조, 자막의 대역임을 표기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실제 만들어진 넷플릭스 다큐에서는 A씨를 대역이 아닌 성피해자, 전 JMS 보고자로 자막 처리해 내보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인들에게 JMS 성피해자로 오인받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법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제작사 측이 구두로 설명한 대역 표기와 음성 변조 내용을 출연 동에서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서 문구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제작사 측의 말만 믿고 출연한 A씨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특히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다큐멘터리로 알려져 있어 대다수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이 실제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되어 이로 인해 A씨처럼 대역으로 출연하고도 자막에 성피해자로 표기되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MBC와 체결한 출연 동의서와 계약서의 불공정한 계약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MBC 측에 수차례 항의했으나 그때마다 담당 PD는 회피하고 외주 제작업체와 당시 배우 캐스팅을 담당한 에이전시 직원이 A씨에게 연락해 피해 보상금을 원하는 것이냐? 돈을 더 요구하는 거면 돈을 주겠다. 자꾸 MBC 쪽에 전화하면 소송하겠다. 등등의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한다. 또 넷플릭스 코리아 측에 항의했으나 넷플릭스 코리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MBC 측에 얘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A씨는 저는 나는 신이다에 대역으로 출연했는데 제작사 측이 피해자로 둔갑시켜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한 번도 MBC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자막을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인들과 영화 관계자들이 저를 JMS 성피해자로 오해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초 구두 약속한 대로 자막에 대역이라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했다. 또한 법률 관계자는 A씨의 사정은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려워 보인다. MBC 측에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공표하고 수정해주면 좋겠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 계약 사항을 면밀히 살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라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성피해자가 등장해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한 것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편은 대역 배우를 쓰고도 성피해자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다큐로서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현재 명확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1심 재판 중인 정명석 총재. 왜곡과 편파 보도에 또다시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